날씨터치큐입니다. 오늘 낮 동안 심한 추위 걱정은 없었습니다. 내일도 비교적 맑고 온화하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밤부터 제주도와 전라해안 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날씨 포인트는 큰 추위는 없지만 일부 지역 비 소식입니다. 먼저 30일 내일 낮 일기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서쪽 멀리 기압골이 있는데요. 이 기압골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밤에 제주도와 남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모식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밤 모식도입니다. 보시면 기압골이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볼수 있는데요. 오후부터 흐리겠고, 이 기압골에서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운 남풍이 유입되면서 밤부터 제주도와 남서쪽 지역은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부터는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됩니다. 따라서 비구름이 눈구름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31일 아침부터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은 31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31일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내일도 많이 춥진 않겠지만 31일 낮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남풍이 불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왼쪽은 최저 기온, 오른쪽은 내일 아침 기온 분포도입니다. 영하 10도 이하인 보라색 부분이 내일 확연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서울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면서 추위 없겠는데요. 전국이 영상권 유지하겠고, 영상 10도 이상을 보이는 붉은색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다의 물결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밤 동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는데요. 목요일인 모레에는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바닷길 오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터치 큐였습니다.